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5절 우리가 읽었고요. 자, 우리는 교통사고를 현장을 자주 목격하지요. 어떠한 사람의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미국에는 교통사고 나면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오고 때로도 위급하면 또 헬기도 뜨고 그렇게 많은 전문 인력들이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차를 뜯어서 거기서 사람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싶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그런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상황 자리에서 그 많은 인력들이 투자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것. 하다못해 전문 인력가들이 저들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치 정말 그 차 속에서 고통사고난 차 속에서 이렇게 건진받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박수치고 내가 그 살아나온 것처럼 기쁘고 환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조 작업을 위해서 무지하게 바쁘게 아마 움직이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우리를 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하게 많은 시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운행하실 줄로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도 구조 작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늘의 왕국. 그래서 그 구조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구조 작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구조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문제하게 바쁘게 일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버려두지 않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끊임없이 환경과 고통과 때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탕자일 수밖에 없지요. 한순간 매순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나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주고 때로는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 그러면 뭡니까? 암이라 그러죠. 암. 치명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암이 4기 동안 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 수준도 이렇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완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죠.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자가 가장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암이 걸렸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필요성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병, 그 어마어마한 그 불치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자가 가장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어때요? 치유될 수 없고 영원히 영원히 멸망되는 죽음이지요.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음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이 들었는데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르는 병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병이 걸려 있음에도 암은 우리가 좀 벌려서 그걸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냥 뭐 치료를 하려고 애쓰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그것을 병으로 알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것은 치명적인 병이요,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입니다. 스스로 자기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병이지요. 우리가 암이 사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런 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사는 것 자체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아, 내가 이 더럽고 추한 이 불치병에서 내가 나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뭐고 믿음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죄입니다. 뭐 내가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건 뭡니까? 이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어때요?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의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은 당연하게 헛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로 치우치게 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요, 자연히 머리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그 우리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굉장히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기가 막혀 알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믿음이 뭔지도 알고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도 압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어떤지 뭐잘 아니까. 이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 모양은 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됩니까?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매 순간마다요,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생각이 나지도 않고. 입으로 예수님은 부르고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마음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머리는 가는데 마음이 안 갑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음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믿음은 어때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믿고 그리고 이해를 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해하고 따져서 공부하고 믿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그러지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알고 이해가 되면 그때 믿어라. 주님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소경 바디메오, 혈류 여인, 스루보니아 여인, 이 모든 모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내가 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병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주님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고 신학교는 가끔 갔고 전도사는 내 거야 믿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이해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야 이것은 이 말씀이 어디 이런 말씀이나라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방황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온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돌아다녔어요. 그 시골에 어떤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앉아서 푸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웃더라고. 그러며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탁 깨달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탁 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니까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을 믿지 못하면 전체 100%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먼저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오늘 믿음의 네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 그다음에 중풍병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뭐 문밖에라도 어떻게 몸이라도 좀 기대보려고 하는데 기대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째 데리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볼 수도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그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네 사람 눈에는 이 중풍병자가 보였다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을 받아야 할될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풍병자 아주 뭐 가날프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영혼 구원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심정일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으시는 또 찾으시는 주님. 그 믿음의 눈이 중풍병자를 본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이저리그의 좌완 투수 LA 다저스에 있는 그 커셔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20살 때 그는 최연소로 투수가 됐죠. 그래서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때부터 그냥 각종 투수상은 다 받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는 어느 한날 투수가 되기 이전에 어느 한날 TV를 보는데 잠비아에 있는 그 어린 그 흑인들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투수가 되고 이제 5년 그 생각하고 5년 뒤에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요. 그는 가서 그 잠비아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 희망의 집을 짓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심을 받는 것이 뭐냐면 그 팬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투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생각, 슈퍼스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잠비아에 가서 어린이들 섬기는 고아원을 채우고 섬기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그가 탈삼진을 하나 하면 그 팬들이 500불씩 도네이션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있어서 100불씩 도네이션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뭐 연봉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는 그 고아원을 섬깁니다.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럼 보통 선수들은 쉬고 또 개인 연습 훈련을 하는데 그는 그걸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비시즌 때는 거기 가서 봉사를 하지요. 언제 자기 훈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와서는 시합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소서 사랑의 직구를 던지게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내일 1등 가는 투수로 지금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지 않은 중병자가 이네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만 전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야만 저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눈이 열려져야만 저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 어떻게 예수님 갈수 있습니까? 이네 사람, 믿음의 네 사람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달아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돌아갈까?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자. 아, 다음에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뭡니까?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주께서 원하시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신다는 거지요.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일에는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만 모여서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깨우고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성전 민문에 와 앉아있는 안준뱅이가 있었습니다. 늘 보던 사람이죠. 늘 저기 한쪽 구석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그 성전물 다 드나다니면서 늘 어떻게 해요? 늘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그 생명이 구원받고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 눈에 그 보이게 하고 그들이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 구석에 있으니까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때는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구멍을 뚫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대가가 지불하도록 내게 지불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네 사람이 협력해서 침상을 한쪽에 좀더 기웃거리면 환자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정확한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그를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가 몇 프로 어디 몇 프로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믿음 100%, 행함 100%.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한 겁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명이 침상째 들고 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에서 두목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 모습 주님이 다 보았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 안 봅니다.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믿음의 전부, 믿음의 결국은 끝은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이라. 전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오직 영혼을 구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사람, 그 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그는 거기서 고침을 받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62 되실 때 풍을 맞았습니다. 제가 많이 애를 고생 많이 시켰죠.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늘 뭘 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늘 아버님에게 뭐라 그러면 장로님이었어요. 뭐라 그러면 내가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재미없는 신학교를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나중에 가긴 가는데 나중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막 그냥 윽박도 지르고 뭐 그랬어요. 품을 딱 맞았다는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머리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만 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해서 내가 이제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는 이미 뭐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치료하라 집에 와서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뭐 말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달 좀 지났는데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자꾸 뭐 이렇게 얻고 나가라는가 보다. 방 안이 뭐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래서 무슨 업었어요. 나가서 이제 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꾸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 그 하더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 해서 예, 내가 무슨 제일교회 다닌다 그랬더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아버님 제가 모시고 이제 업고 이러고 이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뭐라 그래서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뭐 입이 완전히 머리 돌아가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 그 소리에 뭘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년 교회 안 나가 10년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 한 소리가 자기의 귀에는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등록했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얼마나 또 휘리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두 다리와 멀쩡한 말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900명 되는 시골교회인데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게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아주 완전히 끝나는 발은 약간 절었지만 완전히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육 부장을 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9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압니까? 뭐 1년에 몇 독씩 하니까요. 그런데 탁 쓰러지는 순간에 뭐가 탁 들어왔냐면 내가 하나님 일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은 내가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 들어오는데 얼마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면
한 번만 내 기회를 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마지막 생활 다 하고 내가 오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전도 왕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제가 LA 공부하러 갈때 거기까지 오셔서, 제가 개척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쫓아가서 온 동네가 그분을 다 아는 거예요. 다니면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목회하는데 저거 좀 하라고. 부산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생각이 나면 쫓아가서 여관을 얻어놓고 그 사람을 일주일, 이주일 거기 살면서 그 영혼을 교회에다 등록 딱 시켜놓고 목사 손딱 붙잡아줄 거야.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자라면서, 야,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하여튼 많은 영혼들을 저 앞에 세웠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를 다 해봤습니다. 모든 걸다 해봤지만 영혼 구원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많이 해보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소중함, 한 영혼을 저 앞에 세우겠다는 이 간절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린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눈에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한 곳에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과 영혼의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 앞에 세우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